술은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날씨에 따라 어울리는 술이 있는데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해변에서는 피나콜라다나 모히또 같은 칵테일이, 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는 따뜻한 사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 오는 날에는 이거 아닐까요? 바로 막걸리입니다. 비 내리는 주막에서 막걸리의 파전 한 장이면 뭔가 운치는 느낌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2020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막걸리가 조금씩 주당들로부터 외면받아 왔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요, 2015년 4,060억 원이었던 막걸리 출고액은 2019년 3,700억 원까지 줄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는데요. 그 이후 코로나로 술집, 식당 등이 문을 닫으면서 막걸리 온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지역마다 특성 있는 막걸리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20, 30대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실제로 2020년 주류 시장은 1.6% 쪼그라들었는데요. 막걸리 시장은 52.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이 이 같은 막걸리의 부활을 조명했습니다. 막걸리가 젊은 세대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다음 한류의 주인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호! 여기! 막걸리 한 병이요!